캐나다 가톨릭 주교협의회는 기숙학교에서 겪은 고통에 대해 캐나다 원주민에게 공개 사과를 발표했으며 표시되지 않은 무덤에 묻힌 원주민 어린이를 식별하기 위한 기록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교들은 24일 이 땅의 토착민들에게라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캐나다 인디언 기숙학교에서 겪은 고통을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많은 가톨릭 종교단체와 교구가 이 제도에 참여해 원주민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 지혜를 존중하지 않고 원주민 언어와 문화, 영성을 억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이 저지른 학대를 인정합니다. 기숙학교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오랜 트라우마를 슬프게 인정한다면서 성명을 통해서 캐나다의 가톨릭 주교들은 깊은 반성을 표명하고 명백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원주민의 문화적 대량 학살에 대한 회의의 약속의 일환으로 지역 수준에서 정의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원주민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또한 성직자를 교육하기 위해 기숙학교의 생존자를 포함하여 원주민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부와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는 질식사 위험이 있는 나운저 3종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문제의 나운저 3종은 보피 오리지널 뉴본 나운저, 보피 프리퍼든 뉴본 나운저, 포터리 반키즈 보피 뉴본 나운저입니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나운저 중 34,941개는 캐나다에서 판매되었고 미국에서는 330만 개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영아들이 몸을 뒤척일 때 질식사 위험이 있는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난 20일 월요일 캐나다에서는 나운저 관련 질식사 사고는 보고된 바 없지만 미국에서는 영아를 혼자 재웠을 때 나운저에 엎드리거나 똑바로 누워있거나 또는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으로 질식사한 영아들에 대한 사고가 8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애들러 CPSC 의장대행은 라운저나 베개와 같은 제품은 질식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아 수면용으로는 안전하지 않다. 영아들은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침대 이외의 곳에서도 잠을 잘 잔다. 질식은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피 라운저 제품들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운저와 같이 경사진 쿠션에 올려둔 영아는 평평한 바닥에 있는 영아에 비해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소 부족을 느끼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1세 미만 영아들은 기도가 좁아서 다른 나이에 비해 질식사 위험이 높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보호 아래 영아들이 깨어있을 때 사용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라운저는 역류 방지 쿠션으로 한국에서도 인기 상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가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영국의 폐기물 관리 회사는 재활용 방식에 따라 전 세계를 어우러 친환경적인 도시 순위를 매겼습니다. 탑15에 들어간 도시는 최고의 프로토콜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따로 순위가 매겨진 친환경적이지 못한 도시 5곳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회사의 설립자 마크 홀은 많은 도시들이 흥미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법을 찾아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과제는 모든 도시가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정책의 일부가 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집단적으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덜 해롭게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기술과 과학이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쿠버는 이번에 매겨진 친환경적인 도시 순위에서 영광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밴쿠버시는 재활용에 관한 캐나다의 빛나는 보석이라고 칭해져 눈길을 끕니다. 밴쿠버는 지난 10년간 재활용 비율을 40%에서 60%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밴쿠버 뒤를 이어 2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매해 1인당 발생되는 폐기물 양이 현저하게 적다고 언급되었습니다. 3위에 오른 코펜하겐은 70%에 달하는 높은 재활용 비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결코 친환경적이지 못한 도시 1위는 멕시코시티가 차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약 10년 전 7천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땅에 묻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큰 매립지를 닫아버렸고 이에 불법 쓰레기 처리장이 형성되었으며 길거리는 쓰레기로 가득 차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대한민국 도시로는 송도가 11위, 시애틀에 이어 친환경적인 도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새로운 병가에 관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BC주 정부는 코로나19에 관련된 병가의 경우 3일까지 유급 처리가 가능한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하는 약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노동자들은 주정부로부터 하루에 약 20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후 신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해 주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데, 주민들은 주정부가 제시한 설문조사에서 유급 병가를 얼마나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해 3일, 5일, 그리고 10일 총 3가지의 선택권 중 하나에 투표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규정을 위해 추가적인 견해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10월 25일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BC주는 처음으로 의무적인 유급휴가 정책이 생기게 됩니다. 8월달 연방보고서는 고용주가 제공하고 모든 고용인들에게 동등한 유급휴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 해리 베인스 노동장관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하면서 배운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플 때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이다라며, 어느 누구도 아플 때 임금을 잃을지 또는 아픈 채로 일을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유급휴가 정책의 부재로 인해 현재 의료 시스템에 많은 부담이 가해지고 있으며 노동자들 사이에 불균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샤와 외곽에 있는 가톨릭 초등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문을 닫은 첫 번째 온타리오 학교가 되었습니다. 덜엄 지역보건부는 증가하는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하여 온타리오주 커티스에 있는 몬시뉴 레오 클리어 학교의 폐쇄를 결정했으며,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입니다. 해당 학교의 첫 발병은 9월 16일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총 학생 3명과 2명의 교사가 감염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학교를 즉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덜엄 지역교육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주 전역의 750개 학교가 코로나19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온타리오의 모든 학교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캐나다 넷플릭스를 비롯 66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열풍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징어게임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7일 첫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개일부터 현재까지 한국 넷플릭스 내 순위 1위를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가 스며든 데스게임이라는 익숙하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장르와 몰입감을 주는 스토리 덕분일까요? 이 드라마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매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26일 기준으로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 아르헨티나,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등 전 세계 66개국에서 오늘 넷플릭스 톱10 TV 콘텐츠 1위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도 드라마 속 참가자들이 입는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인증샷을 공개해 화제를 끌었습니다. 마침 다가오는 할로윈데이에 맞춰 여러 굿즈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입었던 트레이닝복을 비롯해 드라마 속 게임 진행자의 유니폼과 가면 등을 어쩌면 이번 할로윈데이에 밴쿠버 거리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달고나 뽑기 세트, 옛날 도시락통 등 한국인의 추억을 돋게 하는 제품들이 원가격의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이베이에 올라오기도 하고, 1화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따라하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틱톡과 같은 플랫폼들에 업로드되기도 하는 등 신열풍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영화 수상한 그녀, 나만 산성 등으로 알려져 있는 황동혁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의문의 생존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게 된 사람들이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도전해 나가는 이야기로 총 9회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